장애인 신입생은 들어오는데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은 편성하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함께 교육하는 이른바 통합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의 특성상 장애 학생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오로지 장애 학생의 수만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윤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하연종 씨. 집에서 가까운 횡성 둔내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가운데 장애 학생이 2명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특수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교가 있긴 하지만 10km 넘게 떨어져 있고 환승을 해야 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더 많은 아이는 아이여서 그 특수교사를 보내는 거는 진짜 되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되게 아쉽고 화나고 해요. 수차례 민원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지만 성사 가능성도 내실 있는 특수교육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지난해 말 고성에서도 신입생이 한 명인 특수학급이 폐급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 특수학급 신설과 유지가 어려운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과밀 현상이 빚어지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상 원주, 춘천 등 학령 인구가 몰려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큽니다. 장애 학생 한 명에 특수교사가 한 명 있는 1인 학급은 2021년 기준 29곳. 반면 특수교사 한 명이 정원인 6, 7명이 넘는 장애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학급은 51곳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과밀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1인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학비 지원이라거나 순회교육 지원은 너무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올해 장애인 학생은 있는데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못한 학교는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특수교사뿐 아니라 교원을 줄이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편견 없이 자라도록 하겠다는 통합교육정책. 특수교사 증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에선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